안녕하세요. 여러분께 연애 기술을 강의하고 있는 PUA 트레이너 이강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배우실 내용은 바로 DHV와 DLV라는 건데요. 이 DHV란 바로 Demonstration of Higher Value, 말 그대로 높은 가치 부여라는 말이고요. DLV란 Demonstration of Lower Value, 낮은 가치 부여라는 뜻이 있습니다. DHV의 종류에는 일단 첫 번째로 인기가 많은 남자, 여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남자가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남자들 사이에서 리더십이 있어서 항상 앞에서 리딩을 하는 남자, 세 번째로 자신의 육체를 가꿔서 육체적으로 굉장히 건강한 남자, 그리고 네 번째, 정신적으로 건강하며 열정을 가지고 자신이 하는 일에 있어서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있는 남자. 이런 남자들이 DHV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DLV적 요소에는 뭐가 있느냐? 바로 사회적인 직관력이 결여되어 있고 남들의 말만 팔랑팔랑 넘어가는 자기 주장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관리가 전혀 없으며 현실에 안주하여 게으름을 떠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DLV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DHV적 요소를 자기 자신이 직접 표현할 때 어떤 게 가장 먼저 생각나나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자기 자신이 DHV적 요소를 말할 때 돈 혹은 여자에 관해서 DHV적 요소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BMW 키 꺼내면서 엠블럼 달린 키만 꺼내가지고 툭 꺼내놓고, 아 이번에 벤츠 신형나왔는데 짜증나,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내가 BMW를 끝나는 식으로 말을 하다가, 하지만 이 사람이 알고 보면은 버스 메트로 워킹, 이렇게 뚜벅이 족일 때, 이거는 바로 자기가 허세를 떠는 건데, 이런 허세가 있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말도 하지 않고 좀 더 당당하고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방법에는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바로 알파 male of the group, 에이모그라는 사람들을 따라하는 건데요. 이 에이모그란 말 그대로 우두머리 수컷이란 말이에요. 무리가 있을 때 항상 우두머리들을 바로 에이모그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의 바디랭귀지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당당하고 멋진 DHV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남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에이모그의 시선 처리. 보통 남자들은 대화를 할 때 눈을 똑바로 못 보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에이모그들은 여성과 대화를 할 때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여성이 진짜 쓸데없는 얘기나 말이 늘어지게 할 때, 그럴 때 어떤 식으로 끊죠? 시선을 마주치다가 자연스럽게 그냥 시선을 처리를 다른 쪽으로 해버려요. 그럼으로써 상대방이 말을 못하게 막아버리는 방법이 있고요. 에이모그의 스탠딩, 발 뒷발 뒤꿈치의 무게 중심을 가지고 위에서 누군가가 줄을 확 끌어당긴다는 느낌으로 허리와 여기 목 뒤쪽을 펴주면서 약간의 림백을 해줘요. 이런 식으로 에이모그의 스탠딩이 있고, 에이모그들은 또 스탠딩을 할 때 남자들의 고질적인 습관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 뭐예요? 굉장히 없어 보인다 그러죠? 꼭 주머니에 손을 넣겠다면 한 손가락만 이렇게 살짝 넣으세요. 그렇게 하시지 않을 거면 내가 오픈 바디랭귀지라는 걸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제스처를 할 때는,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대화를 끊어낼 때는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대화를 끊어내고, 내가 말을 할 때 이거를 좀 더 말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상대방에게 내 말을 들으라는 바디랭귀지를 하게 됩니다. 여러 사람하고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아이 컨택을 잡는 방법, 상대방이 다른 곳을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 눈앞에서 쓱 지나가주면서 상대방이 내 손가락에 따라서 나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방법 등이 있고요.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나의 아래 것들로 만드는 기술이 있어요. 길을 가다가 이제 괜찮은 여자들 무리를 만나가지고 그냥 근처에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식으로 한다? 슬쩍 이렇게 어깨에 손을 딱 올려주세요. 그럼 순간적으로 어떻게 돼요? 아, 얘네들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구나.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순간적인 아래 것들을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오늘 에이모그의 바디랭귀지를 통해서 DHV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좀 더 말로써 DHV와 감정적인 전달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PUA 트레이너 이강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